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네.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사실 떠오르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루 시간 중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컨디션은 되도록 잘 유지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 직장인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솔직하면서도 시시콜콜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에티켓. 오늘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아주 풍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에티켓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무척이나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희 씨 입장에서 에티켓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저는 에티켓은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네. 참 안 지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에티켓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지키는데 남들은 못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네, 네. 하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에티켓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한번 알고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켓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요. 어떠한 경우라든가 상황에서의 올바르게 행동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인데요. 우리가 굿매너라고 하죠. 네. 결국은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에티켓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어원이 됐고요. 우리말로는 직장 예절, 예절이라는 뜻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인인데 에티켓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참 예의 없네, 예절 없네. 뭐 나쁘게 말하면 버릇 없네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태진 씨나 서희 씨도 방송을 하시면서 예의롭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네. 이제 출연자들이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눈살을 찌푸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고. 예, 예,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좀 씁쓸하실 텐데요. 이런 직장에서의 예절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소하게 뭔가 서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사소하지만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에티켓이라는 게 몸에 배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에게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잡코리아가 국내외 직장인 재직 중인 사람들을 직장인 56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에티켓에 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자신은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놀랍게도요 91.8%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조사 결과만 따져보면은 거의 다가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네. 근데도 직장인 에티켓 이야기 문제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렇다면은 직장인들이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 91.8%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직장 동료라던가 직장 상사에게는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65.8%는 잘 지키는 편이다. 하지만 34.2%는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에티켓 지수가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지윤 변호사님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지금 91.8%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데 스스로는 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오늘 좀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직원한테 예, 예. 제가 좀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변호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좀 방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주 조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한 90점? 90점. 네.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나마 기분 안 나쁘실 걸로. 차 대표님도 네. 본인 에티켓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90점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80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여성이다 보니까 가끔 불쾌한 일이 있으면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요. 예, 그럴 때 제가 에티켓이 좀 없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서 80점 정도. 그렇군요. 네. 예. 박사님은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병원의 직원분들 많이 만나시는데 본인의 에티켓 점수를 좀 평가해보자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90점 이상.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주 잘 지키고. 아주 잘. 그렇군요. 생각은 하는데요. 네. 다른 사람 평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누구나가 다 뭐 90점 이상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해보는데 서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심하게 웃죠? 아, 예. 네. 아, 저는. 예. 아,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 너무 좀 예. 거짓말을 잘 못해서 예, 가끔 예. 남들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저는 한 80점 정도 생각하는데. 아, 스스로. 진짜 90점 이상. 아, 스스로 80점 생각하세요? 네, 80점 예.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한 25점 정도 아, 이건 농담이고. 네, 전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자신이 바라보는 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에티켓이란 게 워낙에 또 습관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에티켓을 잘못 배우게 되면 가정교육이 안 좋다라는 아주 심한 이야기까지 맞아요.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좀 고해성사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고쳐야 될 에티켓, 비매너 행동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부터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저는 또 뭐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사실 제가 지금 금연을 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흡연할 때 자주 이제 그 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많이 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요? 그러니까 뭐 금연 아니었죠. 그때는 그런 법이 시행이 안 됐었지만 예. 화장실 같은 데서 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비매너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예전에. 듭니다. 예.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차 대표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고쳐야 될 점 있다면? 아직도 고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강조돼서 혹시 그러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딘가를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면 인사해라, 인사해라, 꼭 인사부터 해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긴장돼서 인사를 너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사실은 되게 뭐 두근두근 거리고 그걸 내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려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저에게 예. 매너 없는 사람 이렇게 또 보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게 아직도 고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박사님 입장에서는 좀 내가 고쳐야 될 에티켓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두 가지가 어떤 거죠? 사람들 앞에서 코털을 잡아서 또 있어요. 냄새 풍기는 거. 그 정도 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비매너 방법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좀 급한 상황이 있거나 이렇게 그럴 때는 네. 크락션을 그렇게 많이 울려요.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 네. 운전을 이렇게 슝슝슝슝 가다가 빵빵빵빵 이게 약간 버릇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쩜 이렇게 보기가 똑같을까요? 펜싱에서 이러실 거예요. 네. 저도 고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전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좀 많이들 모여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 딴에는 작게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커서 그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술자리에서. 네. 이 부분은 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고해성사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이 어떠한 비매너 행동들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에티켓 베스트 5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우선 5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11.1%에 차지하는 동료 무시하기였습니다. 동료 무시하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건데 태진 씨가 굉장히 즐겨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보세요. 오늘 계속 저에게 네. 예, 아이고, 취미 활동이라고 예. 네. 농담입니다. 박민호 선생님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저는 진짜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무시 일부러 하진 않는데 저희 변호사 하면 사무장이라는 게 있고 직원이 있고 여직원이 있으면 네. 계층은 아닌데 하는 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의견을 딱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심할게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냥 법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무시해.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건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혹시 박사님께서도 동료 무시하기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완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기는 안 하실 네.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행동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이 뭐가 되세요? 그래요. 예. 차 대표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 오전에도 네. 제가 지금 일을 잠깐 마치고 오면서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업무 보고가 안 된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오래 못 하겠구나. 아~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아~ 조금 하고 오지 않았나. 얼굴 앞에서 면들 아니요, 전화로요. 네, 이제 외부에 있는데. 그런, 더 무서운 근데 건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했던 어떤 업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무시하는 말을 한 게 조금 찔립니다. 걸리시죠, 네, 마음이. 네, 네. 예.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말까지 하셨으면 좋습니다. 일단 동료를 네. 무시하는 행동이 직장 내 비매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5위로 지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4위 이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4위는요. 23.9%를 차지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과연 비매너 에티켓일까 싶네요.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는 게 비매너일까요? 네. 네. 우리말에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고 예, 예.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쵸, 그쵸. 뭐 어떤 그런 표현에서 자신의 어떤 일에만 집중해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는 좀 중요하지 않고 뭐 괜찮지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직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는 뭐 잘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자, 일단 아무래도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좀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3위는 또 어떤 것이 비매너를 차지했는지 높은 순위로 갈수록 긴장이 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직장 내 비매너 3위는요. 32.4%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기입니다.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굉장히 개인적인 모습 비춰졌을 때 저 사람의 에티켓이 좀 별로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곤 맞아요. 하죠. 예,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변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박 변사님. 뭐 많죠. 많고 또 정말 고해성사하는 고해성, 뭐 그런 기분이에요. 계속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불행한 일이 생겼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무실에 영업적 손실이 있으면 네. 나만 안 잃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나왔으니까 상관없다. 예. 예.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겉으로는 그냥 어떻게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별 그런 거 없는. 근데 알죠 남들이. 그러면 저 사람 참 매너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치부를 많이 드러내시네요.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이 방송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인데 누가 하나가 대사를 틀리거나 실수를 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저는 속으로 때로는 겉으로 난 안 틀렸으니까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세진 씨 약간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뭔가 나쁘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좀 위로가 될 때도 아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자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나만 안 되면 된다고 하지만 네. 남이 안 되면 결국 자기도 안 되는 거를 깨달으면 그런 일은 안 하게 되겠죠.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그렇군요. 그 전에 또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저희 또 방송 일을 하니까 개편 때가 되면 이제 출연자들이 네.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보이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위로라고 건네는데 그런 경우들 보면은 밉상이고 예. 나는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 뭐 저도 느껴본 적 있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2위 과연 어떤 것이 직장 내 비매너인지 2위 한번 이어서 알아볼게요. 네, 직장 내 비매너 2위는요. 33.2%를 차지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기입니다. 네. 진짜 비매너죠, 사실은. 똑같이 잘못했는데 너 때문이야라고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라는 부분이 너 어떤 개인의 나가 아닌 주인 의식을 갖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직장에서 어떤 성취, 성과 이런 걸 낼 거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의 비매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프리랜서들이 더 주인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오히려. 때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죠. 저희는 잔명은 그냥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죠. 예. 주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비매너 1위, 직장인 내 비매너 1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가장 상처를 받은 부분일 거란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에서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비매너 1위는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찔리시는 분들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려 34.6%를 차지했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무시한다라는 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직장인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정,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직장 이외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네. 우리가 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또 사회적으로 경청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가 비매너 1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대표님이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직업이시잖아요. 경청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는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핵심은 뒤에가 있어요. 예컨대 이혼 사건을 이렇게 하면 결혼 때부터 얘기를 해요. 본인 결혼부터 신혼여행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왜 이혼하느냐를 듣고 싶은데 그걸 끝까지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근데 들어줘야지 그분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네. 가장 좋은 요령은 뭐냐면 네. 중간중간에 정리를 좀 해주고요. 똑같은 모션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분이 발장을 끼면 같이 좀 발장을 껴주고 그럼 잘 모르게 아, 예, 예. 손을 올리면 올리고 차를 마시면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러면 좀 동화가 되면서 얘기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정말 저희도 인터뷰할 때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예. 똑같이 하면 좀 놀리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예. 기대면 같이 그렇죠, 기대주는. 그렇죠. 같이 해야지. 내가 네, 같이 함께 하자 말자 하자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피한나게 요리한 것 좋습니다. 네. 그래요. 원장님은? 아, 원장님. 네. 예, 예. 저를 찾는 분들은 고통 또 아파서 그쵸?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러시겠지만은 네. 저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대화를 할 때 듣는 게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눈으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면 아픈 분도 나아요. 들어주는 것으로 반이 낫고 예. 그 후에 진료가 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너 쌍낳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그렇군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뭐 대화에 함께하는 느낌을 주는 거 이 두 가지 배워봤고 차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만의 핵심 노하우를 정말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뭐죠? 예. 저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들을 소재로 얘기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싶어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나이가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메모를 좀 예, 메모를 하다 보면 좀 더 그 사람의 아주 섬세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저는 메모를 하는 게 하나의 노하우다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좋은 노하우네요. 네, 직장 내에서도 예.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노하우들을 토대로 이제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상사와 네. 또 동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비매너들이 있을 때요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일수고 좀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들도 많지만 심할 경우에는 이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이고.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동료를 보면 어떠냐라는 우리가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니까요 실제로 45.0%는 그냥 참거나 25.5%는 그 자리를 피한다고 말했지만 그 외에 30% 정도는 회식이나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거나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이직이나 말씀하신 대로 퇴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기타 의견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나중에 복수한다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사실 비매너인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눈살도 찌푸리고 좀 불편한 티를 내긴 하는데 막상 또 대놓고 저는 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봐도 비매너일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 역시도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저희 직 동료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메모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얘기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예예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좀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시. 무시.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혜진 씨는 어떠신데요? 저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네. 집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욕을 해요. 인형으로 막 찔르기도 하고. 어쩐지 제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귀였는데? 예. 네,
자, 직장 내 이 비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네. 보고 있는데, 저 근데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아까 복수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여의도 칼부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 직장 내에 있었던 문제, 비매너 문제가 나중에 또 이 원인이 돼서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문제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너를 처음부터 잘 지켜야겠죠? 일단 매너도 매너지만 사실은 직장 내 따돌림, 왕따 이런 게 이제 범죄로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돌림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매너 행동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샤 대표님, 많은 직장인들이 어떤 매너를 바라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매너, 특히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바라는 동료 간의 매너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1위가 출퇴근 시에 비롯해 마주쳤을 때 인사하기. 기본이죠. 예, 52.2%였고요. 2위가 공손한 언어 사용하기 45.5%. 3위는 부르면 대답하고 부르는 사람 바라보기. 아, 맞아요. 네, 23.8%. 4위는 근무 중 개인적인 일 하지 않기 21.8%. 마지막 5위는 항상 자기 주변 정리정돈하기 19.5%였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내 매너를 반드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